네. 마이크를 좀 모으겠습니다. 제가 모. 야, 아이스 샀냐? 예, 도와드려요? 저기. 한 사람이 좀 모아주세요. 어서 마이크 켰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들 중에 연락이 되는 대로 대표님 걱정을 계속 하고 있다가 우리가 한번 오늘 밤에 가서 뵙고 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왜냐면 밖에서도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근데 대표님 성격으로 봤을 때 워낙 고지고대로인 분이라 분명히 병원에 가시지 않겠다고 할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라도 가서 한번 그 권유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대표님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들께서 돌아가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대표님은 거의 말씀을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사실 지금 크게 말 못 하겠어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거의 나누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 얘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고, 눈으로 깜빡거리시는 그냥 그 정도 상황이에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워서 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들게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고, 아직도 더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간신히 하시고 저희는 나왔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을 거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보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지금 너무 힘이 들어요. 이 정도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병원에 가시자는 건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안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여기서 대기하면서 병원을 가자고 고려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의료진이 지금 바깥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상사태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응급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는 계속 설득을 해볼 생각입니다. 왜 119 구급대가 대기하지 않고 있죠? 24시간 대기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의료진이, 의료진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는 대처를 하고 비서실에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내일쯤이면 119 구급대 불러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진에서는 단백뇨가 나오고 있다고 오늘 아침부터 분석된 결과가 저희한테 답지가 되고 있고요. 단백뇨를 넘어서 혈뇨가 진행이 되면 그때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체크하고 계신 의료진들께서 그 어떤 수위까지를 지금 마지선으로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 김순례 최고님께서 약사 출신이시니까 보셨을 텐데 네. 오늘 당장 일단 병원에 가시는 게 낫다고 좀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 지금 의료진 제가 도착해서 의료진하고도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신력으로 버티고 계시는데 일단 단백뇨를 넘어서 혈뇨라는 조그만의 혈흔이라도 나타난다면 그땐 시급하게 저희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병원으로 모셔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제 입원을 시키셔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본인 예. 의지가 너무 결연하십니다. 본인이 완강하게. 예. 왜냐하면 지금 정신력으로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요. 일단 그 말씀에는 아니라고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할 텐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설득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대표께서 너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저희도 설득은 해봤지만 본인의 의지가 워낙 완강하신, 여전히 기운은 없으시지만 의지만큼은 완강한 상태이십니다.
자, 이 정도.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